네, 부산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모두 러시아 국적 선원들로 밤사이 한 화물선에서 16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선박에서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화물선에 올라가서 물건 내리고 또 수리하고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 170여 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검사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영래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냉동화물선 아이스 스트리모는 지난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 부산항을 들러 21일 감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검역 당국은 어제 아침 러시아 선사의 해운 대리점으로부터 현지에서 교대한 선장이 확진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선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21명 가운데 16명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에 정박해 있던 같은 선사 소속 화물선 아이스 크리스탈호에서도 선원 한 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전 선장의 확진 소식을 연락받기 전까지 한국인 노동자들이 양쪽 배에 올라 화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도선사와 수리업체 직원 등 26명, 아이스 스트리모 하역 작업자 61명, 또 아이스 크리스탈호의 선원 21명과 하역 작업자 63명을 포함해 전체 접촉자가 17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확진된 선원 대다수는 무증상이지만 일부는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긴 하지만 연령 등을 볼 때 앞으로의 그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확진된 선원들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앞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감천항 1번과 3번 부두를 26일까지 잠정 폐쇄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